B씨는 지난 5월 혐의를 모두 벗었습니다. 앞서 교사 학부모 통화 중 녹음된 A씨 자녀의 목소리도 B씨가 혐의를 벗는 데 한몫했습니다. 아, 역시 통화 녹음 사회생활의 필수품이야. 아, 갤럭시가 이래서 좋아. 아이폰은 다 좋은데.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사회를 휩쓴 네, 1년의 사태 이후 통화 녹음에 대한 관심이 여러모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때마침 이게 올바른 표현인가? 여튼 시적절하게 아이폰용 통화 녹음기가 새롭게 출시됐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갤럭시나 다른 폰 쓰시는 분들은 야 크게 못 대단한 일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폰 유저들한테는 야 이거 꽤나 솔깃한 정보라 하더라고요. 일단 제품 이름은 매그모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작년에 나온 매그모의 후속작인데 이게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아이폰 뒤에 이렇게 붙여서 통화를 녹음하는 전자기기예요. 이번에 나온 매그모 프로는 전작에서 아쉬웠던 점들이 대폭 개선됐다고 해서 이런 시국에 드디어 아이폰 유저들도 통화 녹음의 갈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포장을 풀어 제품을 각각 확인해 봅시다. 네, 이렇게 충전 케이블과 함께 제품 그리고 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먼저 본체 색상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요게 화이트, 요게 블랙입니다. 두 제품 모두 무광으로 마감이 처리되어 있고 일단 먼저 블랙부터 보자면은 블랙 색상은 굉장히 마감이 차분한 반면 화이트 색상은 이게 마감 표면에 펄 마감이라고 하죠. 약간 반짝거리는 안료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화려해 보일 수 있긴 한데 순백색 외장 마감의 경우 오염에 되게 취약한 편이라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화려한 게 싫다면은 얌전한 블랙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화이트가 좋으니까 블링블링한 화이트로 한번 봅시다. 사이즈의 경우 가로 63mm, 세로 95.8mm, 두께 6.8mm로 전작과 동일하고 무게만 약 50g으로 전작보다 6g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앙에는 휴대폰에 붙는 맥세이프 자석과 마이크가 보이고 뒤집어서 보면 전원 스위치가 있네요. 전작과 거의 비슷한 모양새지만 하단을 보면 이야 가장 큰 차이점이 보이죠? 바로 C타입 포트입니다. 전작에는 이게 아이폰 액세서리인 만큼 라이트닝 포트가 달려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아이폰에도 C타입이 달린다고 하는 만큼 이 친구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옆에는 리셋 버튼과 LED 표시등이 보이는군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원할 때만 통화 녹음을 하고 싶으시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맥세이프가 지원된 아이폰에 제품을 맞대어서 부착하고 이 스위치를 이렇게 조작하면 끝이에요. 올리면 녹음이 시작되고 내리면 녹음이 끝나면서 파일이 저장됩니다. 너무 쉽죠? 필요할 때만 떼었다가 붙였다가 하면 되니까 뭐 평상시 스마트폰 사용에 지장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되면 내가 신경을 쓸 때만 녹음이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 빛을 발하는 건 일부러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녹음 내역을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하여 이번 매그모 프로 모델에는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매그모 프로 전용 앱이 있어서 언제든지 전화를 받고 있을 때만 자동으로 녹음이 진행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른 세팅을 다 마친 상태에서 이렇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네, 이렇게 하단부의 LED 표시등에서 빨간색, 파란색 불빛이 번갈아가면서 깜빡이거든요. 이러면 통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들리는지 보여드릴게요. 구피 잠깐 나가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통화를 종료해보면 LED 표시등 불빛이 꺼지죠? 아마도 저장이 됐을 것 같고요. 녹음분도 살짝 들려드릴게요. 네, 녹음은 이렇게 됩니다. 야, 이거는 진짜로 통화 녹음 기능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지점이 아닌가.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아이폰 유저들도 이 정도면은 갈증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녹음된 파일의 품질은 어떨까요?
녹음문을 들려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제품의 원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자기 매그모는 압력을 받으면 전하를 생성하는 피도 센서를 탑재해서 수화음이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울릴 때 발생하는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방식으로 음성을 캐치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리가 진동으로, 진동이 다시 소리로 여러 번 변환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음질이 손상되고 아날로그 방식이라 튜닝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매그모 프로에서는 피에조 센서의 원리를 일부만 채용한 MEMS, MEMS 마이크로 변경하고 자체 기술로 튜닝을 거쳐 보다 나은 음질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 테스트 결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음질을 알아보고자 소음이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봤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아이폰 통화 녹음 테스트 볼륨 최대인 상태입니다. 비트 제발 퇴근 좀 시켜주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소리가 조금은 쨍한 느낌이네요. 사무실 백색 수업 같은 게 약간 섞인 것 같기는 한데 말소리는 아주 선명하게 잡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수화음 볼륨이 최저일 때는 말소리는 어느 정도 들리는데 주변 소음이 조금 더 잡히긴 하더라고요. 아이폰 통화 녹음 테스트 중입니다. 볼륨은 절반입니다. 네, 아이폰 통화 녹음 테스트 중입니다. 볼륨은 현재 최저인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나만 듣거나 혹은 증거 확보 용도로는 사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조용한 환경이 아니라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어떨까요? 차량 소음이 있는 대로변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현재 시끄러운 야외에서 볼륨 최대인 상태고요. 비트 저희 퇴근하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테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잠깐만, 밖에서도 저에게 차량 소음이 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많이 안 잡히더라고요. 오, 요거는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조용할 때 테스트한 결과 마찬가지로 수화음 볼륨이 낮을수록 주변 소음이 점점 크게 잡히는데 이때는 말소리를 알아듣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케이스를 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피에조 센서의 원리에 따르면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진동이 케이스를 한번 거쳐서 제품까지 전달되니까 그 과정에서 진동이 약해져서 녹음본 소리도 더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그럴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케이스 장착한 상태에서 볼륨 최대입니다. 비트 사실 많이 존경하고 그렇지만 집엔 좀 보내주세요, 비트. 일단 확실히 케이스를 꼈을 때 소리가 약간 더 작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노이즈 약간 더 줄어드는 느낌? 케이스를 장착하기 전과 비교해서 들어보면 네, 아이폰 통화 녹음 테스트 볼륨 최대인 상태입니다. 케이스 장착한 상태에서 볼륨 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과도 호환이 잘 될까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갤럭시 S23 울트라에 맥세이프 자석을 부착할 수 있는 이 마그네틱 링을 붙여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렇게 하면 붙어집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갤럭시 S23 울트라에 마그네틱 링을 장착해서 테스트 중이고요. 네, 아이폰 통화 녹음 테스트 볼륨 최대인 상태입니다. 아이폰 말고 다른 폰을 쓰는데 통화 녹음 기능이 없다면? 근데 그런 폰이 있긴 하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갤럭시 통화 녹음본에 비하면은 품질이 턱없이 딸리기는 합니다. 참고를 위해 불러드릴게요. 네, 아이폰 통화 녹음 테스트 볼륨 최대인 상태입니다. 네, 아이폰 통화 녹음 테스트 볼륨 최대인 상태입니다. 확 느껴지죠? 그치만 매그모 프로 녹음본도 알아듣기는 충분하고 기분 나쁘지 않을 수준의 음질이다.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는 나쁘지 않다. 다만 중요한 업무에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면 비추다. 이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녹음 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녹음된 파일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매그모 프로 기기 자체 내장된 로컬 메모리에 따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전장만 해도 기기를 PC나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파일을 옮겨야지만 녹음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너무 불편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매그모 프로부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전용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녹음본을 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기기를 연결한 뒤 이렇게 앱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녹음 파일이 동기화되고요. 이렇게 동기화된 녹음 파일은 앱 상에서 곧바로 재생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의 로컬 저장소나 아이클라우드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품 정식 출시에 맞춰서 앱을 통해 STT, Speech to Text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인데 확실히 여러모로 미래가 기대되는 앱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 앱에서 찬 오류들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식 출시에 맞춰서 이런 오류들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 네, 무사히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도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더 꼽자면 우선은 배터리입니다. 500mAh로 전작 대비 용량이 대폭 커졌다고는 하는데 자동 모드로 이용한다고 치면 그닥 수명이 길어 보이지는 않았고요. 녹음 품질이 일관되지 않은 것도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품질의 일관성을 더 잡아가는 게 다음 모델의 과제가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통화를 할 때 제품이 손에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손에 조금만 힘을 쥐고 제품을 켜주면은 제품이 이렇게 밀립니다. 제품이 스마트폰에 딱 밀착돼 있어야 녹음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밀리는 과정에서 녹음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전용 통화 녹음기를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희 오모카 전자상가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 액세서리도 문을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한 전자기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네, 제품은 괜찮아요. 앱 완성도는 올려야 돼요. 네.